김성수 TV 긴급 속보입니다. 오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방송 출연을 하면서 희한한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MBC 정면 승부에 출연해서 한 주장을 통해서 자신이 이미 피선거권을 획득하고 있다, 그것을 인정받았다라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그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박시현 씨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하나, 지난 4월 1일 비대위원장일 때 민주당의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ARS 투표를 통해서 84.4%의 찬성을 얻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으로 동의가 됐다. 그래서 당대표 격으로 선출이 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공동 비대위원장을 결정하기로 하고 자신들의 안을 가지고 동의받는 절차를 가졌던 것이죠. 그것은 당대표를 선출하는 투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절차이지요. 그래서 피선거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당원으로서 일정 정도의 당원의 의무와 권리들을 누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이 되는 것을 당대표 선거라고 하는 것이고, 피선거권이 획득되어야지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이 외부에서 오게 됐을 경우 이런 비대위원장을 우리가 추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당의 중앙위원회에 묻는 것은 일종의 특정 의안에 대한 동의 절차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의안을 동의했을 뿐인데 그 당대표를 내가 선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자신이 이 대표를 출마하지 못하게 이재명계 의원들이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주장입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들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당대표 출마를 누군가로부터 지령을 받고 가로막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음모론도 엄청난 비약이 있는 음모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이 이광재 전 의원에 의해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음모론이 부당하다고 느껴서 강력하게 성토했다면 이런 주장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박지현 위원장은 자신이 탄핵했던 그 논리, 자신이 규탄했던 그 논리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이재명 의원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그 논리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면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의 조정에 의해서 이런 주장을 펼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에게 당대표에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기구에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뉴스를 접한 분들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김성수 TV였습니다.